아니 근데 뭐 특별한 공부법이 있을까요? 제가 교과서를 외우던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모든 거를 다 빈칸으로 접속사랑 뭐 이런 것만 남기고 뭐가 뭐에 뭐를 뭐에 뭐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겠어요. 어머. 그런 다음에 그 교과서 시험 범위를 전체를 다 그렇게 베껴 쓴 다음에 복사를 한 열 버전을 한 다음에 그냥 풀기를 시작해요. 내가 문제를 내는 거구나. 네. 그냥 풀기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제 하나도 못 맞추다가 한 다섯, 여섯 번 하기 시작하면 거의 그냥 다 싹 다 채우거든요. 대박이다. 그래서 그냥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와. 근데 이런 건 처음 봤어. 나도 주입식, 한 주입식 하거든요. 이거는 뭐 본문을 빈칸을 해놓고 내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틀리면 다시 외우고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네. 야, 그럼 올백을 맞지 않을 수가 없지. 그쵸. 교과서를 그냥 머리에 넣어놨는데. 네. 제일 어려웠던 과목은 뭐예요? 그러면? 수학이요. 수학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수학은 외우는 그렇죠? 걸로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학창 시절에 시중에 나왔던 문제집은 다 풀었다고요? 네. 쉽지 않은데 그거. 그 제 룰이 있었어요. 일곱 권씩은 꼭 풀자. 제 룰이 있었어요. 일곱 권씩은 꼭 풀자. 뭐라고? 한 과목 일곱? 네, 한 과목을 일곱 권은 꼭 풀자. 기술과정이라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에 딸린 문제집을 일곱 권을 풀자고? 네. 그 보통 한 번도 다 못 풀고 당연하죠.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냥 제가 저만의 규칙이었어요. 일곱 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7이라는 숫자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니요. 좋아하는 숫자도 아니요. 일곱 권 정도 굉장히 좀 이상한 자리예요. 일곱 권 정도면 심의 질문이었는데. 아, 그런 게 저는 뭐 네.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꼭 19번째 거를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네. 나만의 그게 있구나. 네, 그 좋아하는 숫자 딱 이런 게 있어서 혹시나 있었나. 10부라는 숫자 쓰면 죽을 뻔했한 과목에 19번 싶어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이클리는 과연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역시 뭐, 저는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저요? 네. 어떤 학생? 뭐, what kind of student was I? 그렇죠. 굉장히 그 뭐 촉망받는 그야말로 부모님들이 봤을 때 뭐 완전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어떤 학생인지 I loved school, right? I really enjoyed school. 학교 가는 것은 너무 좋았어서 제가 막내예요. 진형도 있고 진누나도 있고 우리 가족계 제일 못하는 학생이었어서 공부를? 네, 공부를 제일 못하는 분이고 뭐 재능도 제일 낮은 분이에요. 그래서 주목이 뭐, 상대적으로 형이나 누나에 비해서 좀 덜 갔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 형이나 누나분은 뭐 하시고 계세요? 진형은 의사예요. 수학과이랑 누나는 United States National Parks Organization. 국립공원? 네. 관리한? 관리하는 기관이겠죠. 공무원이요? Washington DC. 네네. 아. 그리고 아버님도 의사시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마 마이클리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의사가 되겠거니라고 생각했겠죠. 네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스탠포드 들어가고 아, 난 그냥 공부를 잘하면 저도 의사 될 것 같아요. 아니 스탠포드 무슨 편의점 들어가듯이 말하지 마세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예요. 아니요. 아니요. 들어가고 나서 그냥 어떤 길을 가는지 생각을 많이 깊게를 안 했어요. 내 진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 안 하고 그냥 이 정도 성적이니까 이 학교에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갔는데 네. 그 내 적성에 나는 의사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다. 네네네. 라고 생각을 학교를 다니면서. 맞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계속 그냥 공부를 잘해서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의사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열정이 없어서 다른 길을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포드 심리학과 저 학부를 3년 만에 졸업한 거는 저도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스탠포드 들어갈 때부터 그냥 관심이 엄청 많아서 그냥 3년 동안 그냥 그렇게 계속 공부했어서 그렇지 않았어요. 공부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신 것 같아요. 필립 짐바르도 교수님? 네네네네. 이분 그 스탠포드 프리즌 엑스페리먼트 아시나요? 네네네. 알아요? 아이바? 심리학 쪽에 되게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교도 사람들한테 뭐 역할을 주면 그 역할을 잡고 어떤 행동이 되는지 그 이론을 만드신 분이구나. 저도 알거든요. 네. 교도소에서 역할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분 뭐 직접 내 그냥 애드바이저에 됐고 와.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와.
프리즌 익스페리먼트 같은 경우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중성 있는 실험이죠. 정말 프리즌 브레이크밖에 모르겠네. 옛날 사람이네. 정말 짜증나면 브레이크 하게 돼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어느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뭐 갑자기 뮤지컬 배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뭐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공연을 봤다든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 안에서 우리 노래를 많이 하는 가족이었었어요. 아, 분위기 자체가? 네. 그래서 형이랑 누나랑 우리 친구들이랑 다 같이 우리 집에서 뭐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네, 그냥 우리 소파는 무대 되고 우리 형이 연출님 되고 누나랑 나랑 배우로서 그냥 다 시켰어요. 그래서 뭐. 네. 근데 뭐 우리 엄마랑 아빠 그렇게 우리한테 말했어요. 그냥 합의로 그냥 하면 취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취미로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빠질 줄은 부모님은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실력으로 이제 마이클리가 그 미군 부대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게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미스 사이공. 네네네. 거기에 이제 오디션에 참여를 하신 거죠. 네. 그때 그 경쟁률이 thousands of people. 제가 듣기로도 천몇 명이 천 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대표로 미스 사이공 네. 배우로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브로드웨이 인생도 열리고 오늘날 마이클리가 된 거죠. 예. 네.